들어가 안에서 들어가실 때 드리프트만. 무엇보다도 이런 큰 사고가 난 데 대하여 국민들께 머리 숙여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아직도 한 분이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종된 한 분의 수색을 조속히 마치도록 저희들이 힘을 다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사고는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, 또 지금 이 공장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앞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유사한 사고를 대비해서 차제 일체 점검을 하고, 또 거기에 대해서 소방 시설의 미비한 부분이나 또 도피로 해서 사고에 났을 때는 안전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더 철저하게 그 문제를 대치하도록 했습니다. 오늘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또 저희도 당정이 심을 앞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의 고인의 참으로 가슴 아픈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조의를 심심하게 표하고, 또 피해 보상이나 또 유가족들에 대한 대비를 우선적으로 조속히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해드리자고 뜻을 모았고, 또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, 이 일은 중앙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같이 전부 힘을 합하기로 하였습니다. 조속한 쾌유를 빌고, 또 그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위로하고 대처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저희들의 결심을 하여야 하겠고,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터리 최강국인데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중국 분들이에요. 그래서 국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타국에 와서 일하는 그 심정을 보살피면서 잘 대응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더 소홀함이 없도록 두텁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보호를 해드리고 대처를 하겠습니다. 혹시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면 물으시고, 아니면 저희는 현장에서는 빨리 옮기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잠시 둘러보고 돌아가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배터리 1차전지 만드는 공장입니다. 군에 납품하는 공장인데, 발견된 데가 이쪽 한 4평, 5평 안에서 20명이 발생했습니다. 거기서 연기를 네. 지금 DNA로 네.